결혼 후 첫 취직을 한 김계정. 하지만 그 회사에는 꼰대령 넘치는 상사들만 있었고 심지어 월급까지 안 준다. 자, 이제부터 진짜 개십사이다 썰 들어갑니다. 퇴사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부장이 나를 대하는 게 달라져. 말도 안 걸고 월급 올려주겠다는 소린 안 했어? 했었어. 내가 처음 들어왔을 때 연봉이 1600이었거든? 근데 나갈 때 당시에 2300이었어요. 2년 동안 상당히 많이 뛴 거지. 그치. 그리고 직급도 대리로 되고 그만큼 회사에서 나를 얼마나 중요 인물로 생각했냐는 건데 일이란 일은 다 맡았지. 관리에, 영상에, 디자인에. 이제 후임을 뽑아야 되잖아. 내가 이제 나가 니까 올렸어. 알바몬 이런 데에다가 한 명 왔어. 걔가 나보다 두 살 낮았던 완전 애기야. 얘는 경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애. 근데 이제 웃긴 게 뭔지 알아? 뭔데? 시급이 만 원이야. 시급이 만 원? 지금 만 원. 지금도 시급이 만 원이 안 되는데? 얘가 근데 얼마나 일을 못했냐면은 처음에 자기가 이력서에 쓰기를 기본적인 누끼 딸 줄 알며 블로그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다. 그리고 쇼핑몰 홈페이지를 직접 운영해본 적이 있으며 영상도 다뤄본 적이 있다. 해서 와보세요. 해서 이제 면접 봤는데 품장도 괜찮대. 나도 좋다 그랬지. 되게 별로였는데. 그래서 일을 알려주는데 포토샵을 어떻게 키는지도 모르는 거야. 눈길 딸 줄 안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 이력서에 홈페이지 쓰셨는데 그럼 뭐 시언어 이런 거 할 줄 아는 거예요? 이러니까 시언어가 뭐예요? 알고 뭐야? 보니까 홈페이지가 자기 아는 언니가 하는 쇼핑몰에 댓글을 달아주는 댓글 도우. 그럼 영상은 어떻게 된 거냐? 키네마스터요. 재밌어가지고 와 이거다. 이거 진짜 잘 뽑았다. 이거는 진짜다. 진짜 어느 정도로 얘가 폭탄이었냐면은 첫날에 이제 입사를 하고 왔어.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에 지네 집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 난 진짜 이거 이런 경험은 처음인 것 같아. 이런 얘기는 지네 집 강아지 데려와가지고 아 이거 집에 혼자 두면은 너무 불쌍해가지고 데려왔어요. 그럼 목줄로 해가지고 옆에다 묶어놨었어? 창고에다가 묶어놨었어. 팀장이 아니, 팀장님 어떻게 말도 못하게 그냥 말 아우 얼굴 찌그러지고 존나 개XX들 진짜 계속 찢었거든. 여기서 패급이 끝이 아니야. 일을 못하는 거, 걔 데려온 거 둘째치고 제대로 온 적이 없어. 아 회사에? 등교 시간을 제대로 맞춘 적이 없어. 9시까지 와야 되잖아. 잘 와야 9시 딱 도착. 야, 총 내가 걔랑 같이 회사를 다닌 게 30일 정도잖아. 30일 중에서 3번 빼고는 다시 가. 몇 번은 아예 무단 결근. 진짜 안 나왔어? 근데 데리고 있던 와중에 한 명 더 디자이너를 뽑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품 그래? 디자인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포지션을 뽑겠다는 건데 이제 탈모 걸린 수석 디자이너가 와. 해외에서 한 10년 정도 경력이 있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포트폴리오 보니까 되게 감각적인 거야. 회의를 하던 날이어서 하필 딱 온 날이. 그래서 그 사람이 회의를 딱 진행하는 거 보고 이제 우리 회사 어떻게 돌아가는 건 딱 느끼고 처음에 딱 나한테 와가지고 그러면은 저한테 인수인계 좀 해주세요 하고 내가 인수인계를 다 해줬어. 해주면서 회사 돌아가는 이야기들 하면서 이제 내가 인수인계 해주는 것들을 다 듣다가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정씨가 다 하시는 거라는 거죠? 아 제가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요. 아,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메모장을 봤는데 한 장을 다 빼곡하게 써놨어. 그 사람도 그만뒀다 하지 않았어? 그 사람은 진짜 레전드인 게 뭐냐면은 같이 식사를 했어 영업부들이랑. 근데 영업부들이 먼저 먹고 우리가 후에 갔단 말이야. 근데 분일부장이 늦게 갔다고 같이 먹으러 갔지. 밥을 먹으면서 계속 회사 얘기를 하는 거야. 일 얘기를. 얘 진짜 권위적이란 말이야. 이 부장도 얘가 말하기를 지금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잘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당신은 사장, 본부장, 이사 말 그냥 싹 무시하시고 제가 말하는 것만 들으면 돼요. 제가 이렇게 디자인 뽑으라고 하면 뽑아주시고 그 얘기하는 거야. 나한테 얘기했던 뒷일 얘기. 그 사람은 이제 어깨빵 당하는데 어떡하냐. 이제 거기서 이제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발록 있게 넘겨서 그 사람이 다시 와서 알려주려는데 그 사람이 가방을 싸기 시작해. 그러면서 나한테 딱 오더니 이정씨 이런 회사에서 진짜 고생 많았겠네요. 다음에 만나면은 꼭 길게 얘기해보고 싶어요 하면서 전 가겠습니다. 이 얘기 다 듣고? 하루 만에 파악하고 나가고 가. 가면서 이제 본부장이 들어와. 그분 어디 가셨어? 이러니까 아까 전에 나가시던데요? 아 갔다고는 안 했어. 아, 네이버로. 그래? 네이버로 갔다고는 안 했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나봐. 근데 본부장이 본부장실 문을 쾅 열면서 쿵쿵쿵쿵 하더니 사장실 문을 쾅 열고 들어가서 뭐라고 소리쳐. 아씨 막 그 새끼 잘라. 이 새끼야 뭐라 그랬는 줄 알아? 하면서 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야. 뭐라 그랬냐면은 그 본부장 사장에 대한 뒷담화 했던 거 다 털고 자기한테 은밀하게 뒷얘기 했던 거 그것까지 다 얘기했나.
쪽팔린 거야? 전 죄송한데 이런 회사에서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 와 사이다다 사이다. 그래서 운명을 날려보는 거야? 부장 잘리는 건 못 봤는데 잘렸대. 나 나가고 나서 일주일 뒤에 잘렸대. 근데 부장이랑 이사랑 되게 돈독한 관계였단 말이야. 그래서 그와 동시에 이사도 같이 오케이. 나가리 되고 한 일주일 뒤인가? 전화가 오는 거야. 누구한테? 폭탄. 폭탄한테? 어 지금 사장님이 저를 고소하신 상태인데요. 이미 했던 거 이미 했을 상태였어. 어 그래서 아,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내가 예전에 나오기 전에 얘가 나한테 말하기를 여기 대리님 어, 예 사장님이 점심시간에 일하는 거는 월급에서 빼고 준대요 이러는가. 근데 사실 그게 맞거든. 근데 점심시간에 일을 시키면은 그거는 돈을 줘야 돼. 근데 우리 회사는 무조건 일을 시켰었단 말이야. 근데 그 값을 안 준다? 어, 대리님 이러이러 해가지고 돈을 안 준다는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시켰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카톡 내용이라든가 봐라? 그런 아. 것들을 캡처를 해두면은 나중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왜냐면 걔도 금방 나갈 것 같더라고. 근데 일단 걔도 한 달은 다녀야 되니까. 증거를 모으세요 폭탄씨 이거야? 그래서 내가 증거를 모으라 그랬잖아. 근데 그 증거 모으기를 하필이면 아, 녹음을 한 거야. 이게 사실 애매한 부분이거든? 근데 녹음은 말고 보통 카톡으로도 많이 이렇게 하니까 카톡 캡처를 주로 하세요 이랬는데 걔가 녹음을 한 거야. 근데 회의 시간에 한번 그거 가지고 싸웠대. 계정이가 하던 거를 얘한테 주니까 넌 왜 하나도 못하는 거냐. 이거 다 쉬운 상하지. 내용인데 이거 하나 못하냐. 전화하면은 이거 해달라 그러면 이거 하면 되잖아. 나 같은 경우는 진짜 걔들이 해달라는 거 하면은 5초 만에 바로 해줬거든? 근데 넌 이런 간단한 것도 왜 못하냐 이러니까 이거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르시나 본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너 그럴 거면은 그냥 그만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어. 그러니까 얘가 빡쳐가지고 거... 그러면은 저 이거 점심시간에 일한 것도 다 돈 주세요. 그거 뭔 소리야 이건 당연히 법적으로 안 주는 거야 이러니까 저 이거 이때 일 시킨 거 다 녹음한 거 가지고 있어요 이러니까 뭐? 너 그거 녹음한 거 불법이야. 너 지금 그거에 대한 내용 내가 고소하고 변호인까지 다 선임할 거니까 알아서 해 하고 그 상태에서 나한테 전화를 건 거지. 그리고 어떻게 됐대? 고소는 하고 그만둔 거야? 그거 아마 안 됐다고 들은 거 같아. 여기서 더 사이다가 뭔 줄 알아? 뭔데? 여기서 와서 난 좋은 사람으로 남았잖아 결국. 그, 난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갔어. 나는 내가 만약에 그 지경까지의 일을 당했더라면은 최대한 내 악심을 품었다 이거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회사를 그만둘 거거든? 좋은 사람으로 안 남고 그만둘 건데 너는 끝까지 좋은 사람으로 남아야겠다는 거야. 왜냐면은 사람 인연이라는 게 여기서 헤어진 인연일 줄 알고 내가 욕을 하면은 다음에 만나서는 굉장한 악연이 될 거기 분명하기 때문에 어디서든 만난다 이거야. 회상은 좁아. 무조건 만나기 때문에 난 최대한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었어. 그래서 그걸 다 설계한 거지. 그 이해가 안 갔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뭐 그게 어른이었네. 근데 내 의사까지 전달된 게 뭐냐면은 내가 나중에 서류 뗄 일이 있어가지고 그 회사 한번 갔었잖아. 맞아. 퇴사하고 나서 이제 그때 본부장 사장 없고 팀장만 있었을 때야 회사에서. 팀장이 없었어? 지난 반년 동안 있던 얘기를 다 요약해주는데 이가 나가고 일주일 뒤에 폭탄이랑 싸운 거 알지? 아 얘 얘기 들었어요 이러니까 폭탄이 뭐라 그랬냐면 그때 여기서 일했던 젊은 사람들 다 못 버티고 나갔다면서요. 되게 불합리한 처우 같은 거 하시면서 그거 다 들었어요. 어? 나 그거 누구한테 들었어? 계정 대리님이 다 말해주고 가셨어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나는 끝까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내 입으로 말 안 했지. 근데 얘가 말함으로써 아 얘가 주동자였구나. 그걸 깨닫게 해준 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회사가 영업부가 없잖아. 아예 없어졌나? 아예 없잖아. 또 회사 내부 디자이너 없고 잡무 받을 사람 없잖아. 본부장이 그 전화 받으면 알아? 몰라. 그러니까 회사가 안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회사 여기 부지 팔고 다른 곳으로 넘어간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팀장이 필요하거든? 결국 그 재고를 관리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팀장도 회사를 이전하면은 너무 멀어지니까 딴 곳을 가겠대. 아 그만두겠다고? 실질적으로 그냥 회사에 딱 두 명 남은 거야. 가족 사장이랑 진짜 가족 회사가 된 거야. 이거를 만들어버리고 나왔다. 설계 지렸네. 그리고 이제 그마저도 이사 가서 이제 새로운 제품이 안 나오더라고. 나 나올 때 17년도에 만들었던 제품 있지. 그 제품 아직도 재고떨이 하고 있더라고. 그 홈페이지도 너가 만들었던 거 그대로 쓰고 있다지 않았어? 맞아. 유튜브 영상도 그럼 그대로 남아있어? 그 내가 한 것까지 한 것까지만 올라갔고 와... 그 뒤로 없더라고. 사실 풀 거 하나하나 서술하자면 진짜 엄청 많아. 퇴사 마지막 날에 계정 대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회식 한번 하자. 오늘은 점심 먹지 마. 진짜 맛있는 거 저녁에 먹으러 갈 거니까 점심 먹지 마 했는데 저녁에 먼저 퇴근하더라고. 뭐 하여튼 이런 썰이 있었습니다. 아, 족 같은 회사가 가족 회사가 돼버린. 그냥 족된. 족된 회사가 됐습니다. 회사네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은 족바. 가족 같은 회사는 다니지 마세요. 가족바.
그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 이거 좀 보고 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예쁜 김한이에요. 영상 마저 보고 가주세요. 안 본다고요? 봐.